안녕하세요. 촬영 지금 하죠? 네. 일단 첫 시간에 광고된 대로 20년 올해 지난주 토요일에 하셨던 소방시험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셨죠? 행복했지? 순간 행복하죠. 그죠? 이렇게만 나왔으면 생각이 될 겁니다. 소방이니까 이렇게 나와. 지금 소방 학생들 여기 있나? 실제 소방 친 사람 있나? 이번 주는 안 오겠, 왔어? 쳤어? 잘 쳤어요? 지금 이 분위기에서 이 고개를 갸웃거리면 어떡해? 자, 소방시험은 이제 소방대 틀이 조금 잡히는 것 같습니다. 18년과 19년에, 18년부터 시험을 공개를 했거든요. 3년차 들어오는데 이제 시험 틀이 딱 고정이 됐어요. 일반 행정 문제랑 비교하면 문법 문항이 두 개밖에 없죠. 근데 이제 3년 연속으로 관계사, 이건 얘들은 관계사를 빼질 않아요. 절대 안 빼고요. 어휘계수라든가 생활영어는 비슷한데 얘들은 독해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독해가 오늘 13개가 나왔는데, 13개, 14개 나오는데, 꼭안 빠지는 게 주제 주형 제목 요지가 꼭 3개씩은 나와요.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좀 빈칸이 4개로 좀 많이 나왔습니다. 빈칸인데, 한두 문제가 이제 이건 독해로 봐야 될지, 어휘로 봐야 될지 애매한 문제도 좀 있었고요. 전반적인 난이도를 평가하면 뭐 전부 다 문항. 그렇지만 아마 원래 소방이 이제 학생들이 영어를 좀 싫어해. 영어를 좀 싫어하죠. 영어 약한 애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보면 이제 좀뭐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문제는 실제 단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난이도를 조절한다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단한 문제도 없고, 특히나 순서 같은 경우는 세상에 순서 문제 내면서 연도를 내는 게 어딨니? 순서를 내면서 41년, 45년 이렇게 내면,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만큼, 근데 마지막 지문을 보시면 소방에서 추구하는 시험에, 이것도 여러분들 잘 내시는 분이 낸거 맞아요. 소방에서 추구하는 방식이 나왔죠. 직무와 관련되고, 그러니까 소방에 필요한 영어, 그리고 지문들이 전부 다 소방에 필요한 지문들이 나왔고요. 소방에 필요한 단어가 나와요. 원래 특채가 이렇게 나오는데, 경쟁, 그 공채도 이제 이렇게 좀 넘어가는, 이거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내년부터는 난이도는 당연히 이것보다는 올라갈 겁니다. 올해는 전직렬이지, 일반 행정도 예전에 비하면 난이도가 엄청 떨어진 거잖아, 그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틀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요. 단어는 역시 모든 진열에서 단어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 위주로만 돌아간다는 게 분명히 보기가, 위험을 피하겠다는 겁니다. 피하고, 독해는 지문을 다 만들어냈네요. 소방은 요번에 좀 놀란 게, 보통 이제 그 수능이나 모의고사 좀 뺏기는 경향이 강한데, 이번에 안 뺏겼어요. 그냥 거의 다 만들어내고요. 절반 정도 지문이 소방 관련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혹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소방도 용어는 아니에요.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우리 왜 숯불, 숯에 불나는 거 있잖아, 그지? 그거, 이런 것들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문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만, 변별력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뭐, 더 이상 바랄, 소방 직렬에서는 바랄 나위 없이 좋은 문제 같고요. 이제 모든 건 이제 뭐라 그럴까? 우리 지금 소방, 경찰, 일행이 다 있잖아. 이제 제일 어려운 신문은 독보적으로 경찰입니다. 경찰이 어렵습니다. 경찰은, 아까도 그랬지, 아까 누가 묻던데, 경찰은 왜 코로나인데도 어렵게 내냐. 내 눈이 얘기하죠. 경찰은 여러분들을 배려하지 않아요. 경찰은 절대로 수험생들을 배려하지 않는 조직입니다. 않는 조직이고요. 일반 행정도, 국가직도 좀 이것보다는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좀 수월하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풀던 느낌 그대로 가지고요. 자, 세부적으로 문항을 한번 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그 저하고 수업을 하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이지하게 되는 거 없을 거니까 마음껏 누리시기 바라고요. 바로 다음 시험부터 그냥 제정신 번쩍 돌아오게 될 겁니다. 자, 첫 시간 일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 impress size입니다. 역시 어근 접사, 그러니까 IM하고 프리사이즈. 프리사이즈 뜻이 뭐예요? 프리사이즈. 몰라? 프리사이즈 모르면, 자, 이게 사이즈라는 단어가 SIC가 붙으면, 보통 CIS에게 붙으면 컷입니다. 미리 탁탁탁 잘라보는 겁니다. 미리 딱 잘라보는 거기 때문에 프리사이즈가 정확한인 겁니다. 그러면 인 프리사이즈는 뭐가 돼? 부정확이란 말이 되죠. 해석해 봐주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네. Predicting natural disaster like earthquake in advance. 이렇게 보시면, 천천히 한번 봅시다. 제대로 한번 봅시다. 동사 이렇게 잡으시고요. 시험, 어떤 시험인데 저하고 지금 모의고사 치든 분석할 때 이렇게 분석하셔야 돼요. 정확해서, in advance가 미리, 뜻도 정리하시고요. 미리 지진과 같은 자연 재난을 예측한다는 것은 imprecise한 과학이 됩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하죠, 이유를. 왜냐하면, 이용 가능한 데이터가 limited, 제한됐기 때문에. 여기다 한번 보실래요? 문법 시험으로 나오면 뭐가 포인트가 되겠니? 데이터잖아.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죠. 데이터가 옛날에는 복수라고 했는데 요즘은 제가 데이터를 단복을 다 쓴다 그랬죠. 데이터가 여기 이즈로 딱 걸리잖아. 데이터가 제한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제한됐다는 것은 미리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 원래는 impossible 의미가 되겠지, 그죠? impossible 의미가 되는 게 정확한 날라가고요.
함축적, 그 다음에 통합적 아니고요. inexact, 정확하지 못한 이런 의미가 돼요. 이거 뭐 동의어를 찾을 것도 없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쉬웠던 문제고요. 자, 반면에 2번에 보시면 devastated, 이건 우리 필수 단어지 않나? devastated는 마인드맵에 보시면 항상 제가 들어가 있는 단어죠. devastated 뜻이 뭐가 됩니까? 뭔가를 황폐화시키다, 파괴시키다. 그래도요, 이건 차라리 단순한 친구들이 잘 쳤어요. 그러니까 destroy가 되는데 해석을 하면 파괴의 의미가 없거든. 봐요. 자, rapid spread fire. 역시나 소방이지. And smoke rising from the balcony made a terrible reminder of the La Crosse Building fire in Melbourne in 2014. It also reminds us of the Grenfell Tower Inferno. 자, Inferno라는 단어는 우리 요거 일행에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Inferno는 불길입니다. 어디에? 런던의 이 타워 불, 화재를 또 생각나게 떠올립니다. Inferno 불길이다. 이러한 재난들이, 자, take the lives of 72 people, 72명의 사망자를, 생명을 앗아갔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뭐 했다? 삶을, 여기 삶을 뭐예요? 파괴시켰답니다. 자칫하면, 뭐 죽이다, 킬의 의미로 보면, 자칫하면 안 맞, 해석이 이상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되죠. 근데 나머지 단어들도 좋죠? 드라이버 뜻이 뭐가 되나? 기원 발생이에요. 기원 발생. 이번에 디플로이는, 자, 디플로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네가 PLA, PLE나 PLO가 붙으면 그 필, 채우다 혹은 접다죠. 바이. 이걸로 할까요? 이게 디플로이는 뭐냐면 여기서 보면 접힌 거를 D니까 뭐가 돼? 이게 펼치다가 돼요. 원래 뜻은 전개하다입니다. 전개하다. 작전 따위를 전개하다 했죠. 그죠? 전개. 내가 이거 오키도키 시간에 설명 안 들었나요? 전개하다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나? 배치하다. 전개하다, 배치하다. 아이언맨 2에 나온다 그랬다. 죄송합니다. 데비에이트는 뭐죠? 이건 데비에이트는 벗어나다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요세 단어도 다 기출입니다. 드라이브, 디플로이, 데비에이트. 그래서 정답은 4번의 디스트로이가 정답이 맞습니다. 쉽죠? 그 3번에 보시면, 자, 우리가 가장 그 힘들어하는 빈칸 어휘 문제입니다. Firefighters, 소방관들이죠? 소방관들의 일은 불을 끄고, 자, put out, 불 끄는 겁니다. 불을 끄고 사람들을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구조하는 거죠. 아, 비웃지 마. 일행에 이렇게 나와도, 자, 내 얼굴 다 봐놨다. 일행에 이런 문제 나옵니다. 나왔는데 틀려라.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인데인지하고 임페리는 같은 말입니다. 위험의 빠트리다 이렇게 되죠. 레코멘드는 뭐 추천하다니까요. 자, 이제 그만해도 되겠죠, 그죠? 아, 잘 해놨네요. 화재 이외에도 여기서 파이어가 원래는 셀수 없다 그랬지. 근데 파이어가 어파이어가 되거나 파이어즈가 되면 뜻이 뭐가 된다 그랬나? 화재들, 이렇게 화재 사건들, 화재 사건들 외에도 소방관들의 사람들을 구하고 됐죠? 동물들도 그래요. 카, 렉트가 뭐야? 봐봐. 원래 렉이라는 게 쉽, 이 붙으면 쉽, 렉되면 난파선이에요. 그러니까 카, 렉되면 고장난 차들 혹은 부서진 차들 이런 의미가 돼요. 사고 현장에서 부서진 차들을 카, 렉트란 말을 씁니다. 여기서 이제 끄집어, 이게 끄집어내고 붕괴된 빌딩,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스톡 엘리베이터, 저 엘리베이터가 갇힌 엘리베이터 속에서, 그리고 많은 다른 긴급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구합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4번도 보겠습니다. 4번인 빈칸이 이제 마지막이죠. 이것도 잘 보시면 시간이 없으면 당연히 맨 뒷문장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지? You are special. Don't ever forget it.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아마 문제 푸는 학생들도 아마 여기서 읽었을 거야. 지문 한번 봐봐. Well-known speaker start off his seminar by holding up 20, 100 bill. 자, 20달러짜리 지폐를 들어요. 우리 돈으로 하면 3만원짜리 정도 됩니다. 3만원권 네가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자, 200명 있는 데서 Who would like this 20 dollars bill? 자, 이거 누가 받으시겠어요? 하면 당연히 핸드,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당연하겠죠? I'm going to give this 20 dollars to one of you, but first, let me do this. Let me, 자, 제가 처음 이것 좀 할게요. 라고 얘기하고, he proceeded. 앞으로 가서, 그 다음에, Crumple the dollar bill up. 이게 뭐예요? Crumple up이 뭐예요? 야, 얘 오늘 제일 위에서 불쌍한데
이게 20달러 빌입니다. 크럼플이. 이게 크럼플입니다. 국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20달러 국이었습니다. 자, 봐봐요. 그리고는 물어요. Who still wants it? 자, 아직도 원하시는 분요. Still the hand was up in the air. 여전히 손은 올라갔다는 거죠. 자, 국이었다고 어? 5만 원권이 아닌 건 아니잖아, 예를 들면. 그래서 my friend, no matter what I did to the money, 내가 무슨 돈을 돈에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it did not decrease in value.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It was still worth $20입니다. Many times in our life, 우리 삶에서 we are dropped, crumpled, and ground into the dirt by the decision we make and the circumstances that come our way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dropped는 뭐예요?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crumpled, 구겨지거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좌절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결정에 의해서 먼지가 있는 땅으로 굴러 넘어지게 됩니다. 자, 어떤 겁니까? 우리가 만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의 그 환경이. 우리는 마치 우리가 쓸모없다고 생각하지만 but no matter what has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나든 무슨 일이 또 앞으로 일어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뭐 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 봐요. You are special, don't ever forget it입니다. 왜? 여러분들 구겨졌다 그래서 20달러가 20달러가 아니지 않는 건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구겨져도 20달러는 20달러다. 그게 뭐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망가져도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이니까 뭐야? Lose your value죠. 그죠? 자, 이번에는 중간입니다. 그러면 앞 문장과 여기서 끝이죠. 해봐야지, 답을 찾아봐야지. 자, 이 사람 선블리그입니다. 16세고요. 전 세계 어린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기후변화와 기후변화에 저항을 하고 요구하는 거죠. 정부의 전 세계 정부가 뭐 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전 세계 정부가. 당연히 정부가 나서도록 요구하겠죠. 그죠? 저항하는 거니까. 2018년 8월에 이 사람이 파업을 하기로 학교에서부터 파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의 어떤 그 의회 건물, 스웨덴 의회 건물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녀가 정부를 압박해서 뭔가 자기 나오죠. 뭔가 구체적인 일을 해라. 그럼 여기서 뭐가 돼? 정부로 하여금 구체적인 일을 하도록 어떤 행동을 하도록 어디 있습니까? Take more action입니다. 자, 슬슬 오르죠. 자, 자 그 다음에 일치하지 않는 것. 자. 보세요. 브루클린 위클리의 잘못 인쇄된 광고. 소방은 이것도 무조건 일치는 우리말로 줘요. 그 다음에 반값 할인 행사. 이런 거 잘 봤네. 숫자 중요하겠지. 12월 1일이 아니라 12월 10일이다. 반값 할인 12월 11일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호에 정정된 내용이 게재될 내용입니다. 정정된 내용. 10% 할인 쿠폰은 구매하고자 하는 모든 품목에 적용입니다. 10% 할인 쿠폰입니다. 여기입니다. 더 최근에 판 미스 프린트가 있을 때 광고에 It listed the end of our half price sale as December 11th instead of December 1st입니다. 자, 인쇄가 어떻게 됐대요? 12월 11일로 돼 있대요. 뭐가 아니라 12월 1일인 대신에. 자, 그런 말은 여기서 반값 행사 마감일이 12월 1일이 아닌 12월 11일입니까? 아니면 두 개가 바뀌었나? 1일인데 11일로 나간 거죠. 1일인데 11일로 나갔으니까 제시된 문장에 그러니까 반값 할인 12월 11일이 아닌 12월 1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드론데이 알거든. 근데 시험장 가면 이거 되게 헷갈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정신이 굉장히 삼살 막 돌아갑니다. 내가 그때 뭐라 그래서 이거 좀 보고 좀 정신 차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틀려요. 알겠죠? 그죠? 자. 넘어갑니까? 넘어갑시다. 자. 자, 이제 산불입니다. 자, 주제 봐봐. 주제니까 weather 제대로 합시다. Play a big part. 자, 주된 부분을 차지합니다. 결정하는데 날씨가 얼마나 멀리, 얼마나 빨리. 자, 산불 합시다. 산불이 확대되는데 그럼 결국 산불 확대에 누가 가장 큰 영향을 한다? 날씨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뭐가 돼요? 예시죠. 끝났는데요? 어머, 답 1번이네. 됐죠? 네, 됐고요. 왜? 이 주제 예시잖아. 이거 한번 봐봐. 비슷한 질문 하면 어떡할 거야. 그지? 건기에는 많은 그 화재들이 풀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마르니까 하지 말자. 자, 안 해도 되겠다. 너무 노을 속에 합시다. 또한 바람이 또한
산불의 어떤 확산에 기여한다. Contribute to outdoor. 이거 조심. Outdoor는 품사가 되면 뭐가 된다 그랬다? 형용사하고 outdoor에서는 뭐가 된다 그랬다? 부사죠. 야외 온도와 그 다음에 습도입니다. 습기의 양이 습도가 또한 산불을 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산소와 열 같은 것들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서 연료의 양이라는 게 뭐가 돼요? 연료의 양은 결정을 합니다. How long? 얼마나 빨리? 그 다음에 얼마나 빠르게 확대되는지. 많은 큰 나무들이 bushy, pine needle and grass abound in forest for fuel. 요게 제가 수업실에 한번 얘기해 드렸던 거예요. 나무가 크잖아. 소나무 되게 크면 그 밑에 부시가 뭐예요? 그왜 솔잎 떨어져서 갈색으로 변하죠. 그지? 그게 몇년 쌓이면 이게 불 제가 불피어 시골에서 불 뗐잖아. 얘는 불 붙으면 정말로 잘 붙고요. 잘안 꺼져요. 그게 예, 있고 그다음 파인 니들은 솔잎일 수도 있고 솔방울 있죠. 솔방울도 잘 탑니다. 그다음에 그래스 풀 같은 것들이 아주 많은 숲속에서 연료처럼 쓸수 있습니다. 퓨얼처럼 쓸수 있죠. 그러니까 산들이 몇년 동안 불이 안, 몇십 년 불이 안 나면 쌓여 있잖아. 여기 불 한번 나면 안 꺼지죠. 요번에 호주 났을 때 얼마 탔지? 그냥 한한달 타지 않았나 거의? 나그 관측될 정도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flash fires occur in dried grass, bushes and small branches. They can catch fire quickly and then ignite much heavier fuel in large tree입니다. 자, 이런 어떤 작은 화재가 여기서 일어나고요. 큰 걸로 여기 ignite라는 단어가 뜻이 뭐가 돼? 점화시키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재 한번 잡아볼게요. 아마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한번 정도는 이런 상황이다. 그 사람이 해야 될 긴급한 일 잡으세요. 우리 모두가 긴급한 일이 있었어요. But instead of challenging it head on, 진행하는 대신에 he or she Post working on this task for as long as possible. 자, 여기 무슨 말이에요? 해야 될 일이 있죠. 처리하는 대신에 미룬 적이 있을 것이다. 가능한 많이. 그 현상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Procrastination. 이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다. 이 단어는 Procrastination 뜻이 뭐예요? 미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게으름이란 말 좋습니다. 이거 정말 안 외워집니다. 안 외워집니다. Procrastination. 이 단어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프로가 붙으면 뜻이 뭐가 돼? 앞으로 크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기어가는 것처럼 앞으로 가긴 가는데 기어간다고 되게 어떻게 가? 느리게 간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럼 그래서 소재는 뭐가 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미루고 우리 그걸 뭐라 그래? 프로크라스티네이션 그럽니다. 자, 근데 보세요. Unlike many people get used to believing 많은 사람이 믿는 익숙하게 믿는 것과는 다르게 프로크라스티네이션 is not laziness. 프로크래스네이션은 게으름이 아니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게으른 미룬다고 전부 다 뭐는 아니다. 게으른 건 아니다. But rather 오히려 psychological mechanism 우리의 심리 기제입니다. 심리 기제입니다. 뭐를 여러분들을 좀 느리게 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우선순위를 걸러내고 정보를 수집하고 이렇게 만드는 심리적인 기제가 됩니다. 지금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서 볼게요. 마지막 문장 있잖아. 그러므로 네 자신 블레임 에이 포비입니다. 네 자신을 꾸물거린다고 비난하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걸 포용을 해라. 적어도 어떨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때때로는 그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으른 게 아니라 게을러서 좋은 점도 있다죠. 정답 몇 번인가요? 자, 풀어봤지 전부 다. 몇 번이야? 2번이죠. 예. 네.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하셨고요. 자, 지문의 형태는 우리가 풀던 문제랑 똑같아요. 여기 봐. Social media is some website and application that support people to communicate, participate in social networking이죠. 자, social media, social networking.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분위기 나온다 그러죠. 글의 흐름의 일관성입니다. 전부 다 social networking을 한다면 긍정이 아니라 부정으로 바뀌는 부분이 틀리는 거야. However가 없이. 예를 들어서, 즉, 어떤 웹사이트가 사람들의 social interaction이 뭐다? social media다. 똑같은 말이죠. 우리는 친숙하죠. 거의 모든 종류의 미디어 네트워킹 사이트,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같은 거랑. 익숙합니다. 이거 어디서 가져왔지? 우리로 하여금 쉽게 의사소통을 하게 만듭니다. With the social world. 여기 전부 다 마찬가지죠? 근데 봐요. 갑자기 it becomes a dangerous medium. 위험한 매체가 된다. Dangerous medium 들어가고 싶으면 앞에 누구를 끼워서 해야 돼? However를 끼우면 돼요. 그런데 however를 끼워도 틀립니다. 왜? 드러내서 여기 뭐가 돼? 다시 들어가면 틀려요. 옛날에 이게 10년에 한번 나와가지고요.
일행에 나와서 난리가 한번 났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교수가 여기에다가 하읍을 끼워버린 거예요. 그래도 틀린 걸 잡았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흐름이 일관적이지 않잖아. 지금 소셜미디어가 소셜네트워킹을 설명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설명하는데 왜 부정적이 나오는 흐름의 일관성인 거예요. 알겠죠? 실제로 그 만약에 다음 시험 나오는데 여기다 하우에 붙어도 얘는 틀려요. 흐름이 일관적이지 못합니다. 그렇죠?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푸는 문제랑 똑같이 길이는 언뜻 보면 되게 길어져서 어제 처음 봤을 때는 애들 어렵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랬네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봐. 지문이 근데 되게 너무 단순하지. 이거 고일수 아닌데 이거 되게 단순한 짧죠, 그죠? 지로 졸지마 여러분. 안 돼, 졸지마. 녹화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녹화 욕할 수는 없잖아, 그죠? 소방이 녹화하고 있으니까 그러지마. 점점. 자, 어떤 사람에게 owning a business fulfilled a lifelong dream of independent ownership이에요. 이건 좀 내용이 조금 그렇네. 자, owing a business. 자, 사업체를 유지하는 것이 일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독립적인 소유라는 꿈을 충족시켜 준다. 즉, 내가 가게 이런 분들 있죠. 꼭 내 가게 하고 싶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건 계속해서 가족의 어떤 사업이 되죠. 이게 수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전부 다 뭐를 설명해? 대기업을 설명합니까? 작은 소상공인들을 설명하나? 소상공인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일반적으로 어디 도시의 길에 줄을 쫙 서 있거나 아니면 작은 마을에 다 있었다. 오늘날 이런 작은 독립적인 가구들은 거의 사라졌다. 그러면 플러스 여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1번, 3번 들어갈게요. Most small independent business could not compete with the giant chain and eventually failed. 대부분의 작은 독립 사업가들이 경쟁이 안 되죠. 거대 체인점들과. 그리고는 망해요. 근데 많은 오너들이 포기하지 않았죠. 소매업을 모두 포기한 것은 아니다. 안 됩니다. 포기한 건 아닙니다. 또 뭐가 되나? 반대가 되겠죠. However가 됩니다. 자, 정답이 1번인가? 1번입니다. Next. 요거 자칫하면 요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 이제 증상. 이게 원래 이게 특채 이렇게 나와요. 특채는 이런 걸 써요. 특채는 생활용으로 이런 거 많이 쓰거든. 소워스로 심어. 소워스도. 소워스로. 제가 맨날 달고 사는 겁니다. 소워가 붙으면 뜻이 뭐가 돼? 이게 쓰라린 뭐 이런 의미가 돼. 신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소울스로트는 뭐냐, 목이 따끔따끔 거 인후염이라 그러나 인후통 같은 거를 소울스로트라 그러고요. 하트어택 알죠? 심장마비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초킹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예, 질식이라나 호흡곤란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에 푸드 포이즈닝은 이거 식중독입니다. 걸려봤어 식중독? 그럼 걸려본 사람은 음식을 안 가리고 먹었다는 건데, 그죠? 네, 식중독. 아, 제 인생에 처음 식중독 걸린 게 제가 23살 때인가? 비빔밥 먹고 걸렸다. 자, 비빔밥 걸렸고, 옛날에 한 번은 부산에서 내가 회를 안 먹잖아. 안 먹는데 먹으면 이런 사단이 나서 그래. 회를 안 먹고 초밥도 잘 안 먹는데 그때 탁 먹으러 가자 그래가. 귀가 얇으니까. 먹었는데 야, 내 살다가 그렇게 아프고 처음 봤어. 3시간 동안 토하고요. 진짜 말도 못했었어요. 막 넘어지고 막 난리 났었어.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토하면 병원 가려고 이거 들고 했는데 어떻게 잤어. 잤는데 자고래 좀 괜찮죠, 그죠? 그래서 8시에 수업하러 그 와중에 얼리버드 하러 왔대 하나. 얼리버드 취소를 못하니까 그래서 기어다 오죠. 애들 보더니 이제 누가 봐도 있잖아요. 뭐 큰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 사람이 이래 될 거 아니에요. 쌤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면 쌤 어디 뭐 불편하세요? 이래 물어야 되지. 하? 나 참. 쌤 어디 길에 잤어요? 이런 씨. 죽겠더라고. 씻는 눈 마는 눈 나와. 근데 그랬는데 같이 드셨던 쌤한테 물었거든. 쌤 괜찮으셨어요? 물었더니 아, 나 어제 밤에 119 불 보냈다고. 완전 이거죠. 근데 그 집이 생선 쪽이 한번 상하면 크게 상하잖아. 더더욱 못 먹죠. 자, 봅시다. 근데 웃긴 건 그 집이 또 막 되게 유명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웃기잖아. 가서 우리가 원래 항의를 하고 병업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입장이 경쟁학원 바로 앞에 있는 데니까 그 땡판 치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겠고 그냥 넘어가죠. 문제는 뭐냐면 그 집이 얼마 있다가 문을 닫았어요. 왜냐면 우리말로 그날 20몇 명이 우리만 결국 우리만이 아니었던 거야. 자, 봅시다. 뭐 했지?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지 잘 보셔야 돼요. Foreign object입니다. 자, Foreign object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 표현 좋네요. 외국 물건 하면 죽는다. Foreign은 외국이란 말도 있지만 이질적인 이 말이 돼요. 이질적인. 그러니까 이질적인 물건들이 라치는 뭐야? 라치. 라치도 거주하다야. 이질적인 물질이 이게 목에 여기에 거주한단 말이야. 여기 걸리는 거야. 이질적인 물건들이. 예를 블락킹도 여기 있죠. 공기의 흐름을 막아. 답 나왔죠? 이거 이누염 아니다. 뭐가 돼? 질식이죠. 그러면 성인들은 음식 조각이 보통 그 원인이 되고요. 어린아이들은 종종 작은 물건들을 삼키다가 그렇게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오 단어 이거 슈퍼스티션 뭐야? 미신이죠. 파운데이션 기초 콜라이전 충돌 슈퍼비전 감독 감시 단어 좋죠? 아이들을 봐라. 답 났다. Watch children은 클로즈리잖아.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봐라. 걔들이 어디에? 물 근처에 있을 때. 맞잖아. 물 근처에 있을 때. 수영 기술이 어떻든지 간에. Even kids who know how to swim can be at risk for drowning. 질식이래. 자, 일단 익사의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 이제 안 들어도 돼요. 미끄러지거나 수영장 데크에서 밥판에서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의식을 잃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잘 살펴라. 첫 번째 문장이 Watch closely 끝. 예, 물론 슈퍼 비전입니다. 괜찮죠, 그죠? 문제 아 괜찮은 게 아니라 쉽죠, 그죠? 네, 봅시다. 자, 그다음에 119이죠. What's your emergency? 다 안 봐도 되겠죠, 사실은. 자동차 사고요? 어디십니까? 모르겠습니다. 해밀턴가 어디랍니다. Can you see if anyone is hurt? One of the drivers is lying on the ground, unconscious, and the other one is bleeding이죠. 첫 번째 한 명은 의식이 없고 한 명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Sir, I need you to stay on the line. 전화를 좀 들고 계셔 주십시오. I'm sending ambulance right now. Okay, but hurry. 이렇게 됩니다. 자, 정답이 네 전화 끊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문제가 특채 위주로 완전히 바뀌었네요. 이게 특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었네요. 자, 여러분도 오랜만에 수능 시고 이거 오랜만에 보셨죠? 가르치는 대상이 다른 거 하나 골라봅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죠, 이거? 제가 이제 부산에서 소방하는 애들한테는 연습을 많이 시켰거든요. 이거는 1번 봐봐. The London Fire Brigade. 이게 소방대입니다. 소방대가 달려들어갑니다, 장면에. 그리고 소방관들이 그 다음에 containing the incident when an elderly man approached cordon입니다. 자, 그 elderly man이 노인분이죠. 자, 노인분이 cordon이 뭐냐면 요거는 이제 좀 아셔야 될 건데 요거는 저지선입니다. 이것도 소방 경찰 용어겠죠. 저지선 왜 바르게 딱 이렇게 넘어 만드는 거죠. 이거 저지선 콜든이라 그래요. 여기 오셨어요? 그가 말했죠. 자, 여기서 그는 누가 됩니까? 엘더리면 여기 잡아야 됩니다. 노인에게 he used to be a fireman. 자기도 옛날에 소방관이었다고. 그다음에 auxiliary fire service에 여기서 일원이었다고. 지금 93세입니다. 그가 여전히 기억하는 분도 누가 돼요? 노인분이죠. 여전히 기억합니다. 여기 화재에서 런던이 57일 밤을 연속 인어로 줄 거세요. 인어로 57일 밤을 폭격을 당했을 때입니다. 밤도 폭격 당했을 때. 그래서 he asked the officer. 그 사람이 그 소방대원에게 물었죠. If he could do anything to help, 도울 게 있는가? 3번 가자마자 누구야? The elderly man이죠. 그럼 얘기했죠. 사지산다니까. 그 소방대원이 자 적절한 대답을 준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just helped him through the cordon이죠. 그냥 거기에서 그를 도왔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노인뿐이니까 여기는 소방대원이 되죠. 요것도 애들 조금 힘들었던 겁니다. 보통 힘들어합니다. 알겠죠? 푸셨던 분들도 다 맞추셨나요? 근데 요 문제는 앞에 걸 쳐야 됩니다. 그리고 3번과 똑같죠? 무조건 4번이에요. 고민하지 말고. 요 문제가 보통 소방에서 하나는 꼭 나왔고요. 요번에도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소방용 단어입니다. 그 15번 문제잖아. 이러면 안 되지.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joined forces with Germany and Italy. 알죠? 일본하고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연합전선을 형성을 하고요. 그래서 there were now two fronts. 이제는 두 개의 전선이 있죠. 유럽 전투지역과 그 다음에 태평양 쪽에 있었죠. 여기 이제 전쟁 지역입니다. 그러면 3일 후 미국이 나가사키에 폭탄을 터뜨리듯 다른 도시니까 일단 한 대 더 맞아야 될 때 맞는 도시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B. 그러니까 41년 말. 그거 봐봐. 이거 나오면 이거 가야 돼. 여기 41, 여기 몇 년이야? 이건 절대 신 앞설 수가 없었어요. 야, 이거 진짜.
미국이죠.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가 전투에 참여했죠. 독일과 일본을 대항해서 미국 군대가 어디로 보내졌습니까? 두 전장에 모두 보내진 거야. 두 전장에 모두 보내졌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이제 1945년 8월 6일이네요. 미국의 어떤 그 비행선이 원자폭탄이죠. 여기 히로시마. 히로시마에 맞아야 다음에 나가사키 맞는 게 맞죠. 또 다른 도시 맞아야 되니까. 맞지? 히로시마에 먼저 때렸습니다. 즉시 봐요. 8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 핵폭탄은 이거의 수백 배입니다. 됐죠? 수백 배입니다. 히로시마가 거의 심플리 시즈 존재를 멈췄다는 거지. 거의 정지 상태죠. 8만 명이 그 순간에 녹았습니다. 사람이. 녹아버린 사람이 8만 명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뼈도 못 찾아요.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죠. 폭발의 중심에서 사람들은 증발했다는 말은 못 찾아요. 수천 도의 고열이 휩쓸어버립니다. 핵폭탄, 그 지금 주변에서 전쟁하자고 하는 거 다 죽여야 됩니다. 북한 갖고 있는 폭탄 더 합니다. 알겠죠? 절대 안 됩니다. 전쟁은 안 됩니다. 남아있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차일드가 뭐냐면 수시돼버린 그림자들, 그 숫덩이가 된 그림자들. 그게 뭐냐, 왜 완전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전부 다 불길이 다 타니 남은 거는 뭐밖에? 재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건물벽에 있는 그슬, 그 요 그림자들밖에 없다. 그을린 자국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3일 후에, 그럼 8월 9일이네요. 미국이 또 다른 그 나가사키에다가, 그래서 일본이 곧 항복했고요. 2차 세계대전은 끝나게 됩니다. 잠깐만, 41년, 45년 안 끝났지? 그럼 이게 끝났으니까 이게 제일 마지막이네요. 순서 멋집니다. 자, 다른 질문에 이게 나오죠. 원래는 어디야? 원래 어디 폭격하려고 그랬죠? 메가다 장군이 원래 폭격을 어디 하려고 그랬냐면 도쿄에 하려고 그랬어요. 도쿄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누구지? 누가 하여튼 미군 쪽의 사람 중에 한 명이 도쿄에 살아서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로 떨어졌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전 때 메가다 장군이 원했던 게 뭐야? 중국의 핵폭탄이었죠. 그럼 끝났게 근데 메가다가 파면됩니다. 오히려 파면돼버립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떨어뜨렸더라면 자 16분 봅시다. 이번에는 또 뭔가 한번 볼게요. 트리비얼 thing. 트리비얼 뜻이 뭐가 돼요? 사소한 것들입니다. 어떤 사소한 것들? 예를 들면 에어 컨디셔너나 쿨러 with fresh air, flexible schedules and good relationship with colleagues as well as many other factors impact employee productivity and quality of work입니다. 자, 볼게요. 사소한 것들. 에어컨이라든가 쿨러는 이제 냉각기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물이 담겨 있는 냉각기 같은 걸로 그다음에 유연한 스케줄과 좋은 관계가 동료들 관계 그리고 다른 많은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고용주의 생산성과 직업의 그 수준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럼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작업의 효율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죠. A 볼게요. 동시에 there are many bosses. 많은 보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스태프들의 생산성을 높은 수준을 자랑할, 유지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잘 대하는 많은 보스 동시에니까 똑같은 내용이 앞에 나와야 되죠. At the same time. 반면에 B번에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한 명은 뭐가 된다? 매니저다. 혹은 보스다. 이 사람들이 직업 작업 과정을 지시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제시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것들이 생산성과 직업의 어떤 퀄리티에 영향을 주죠. 영향을 주는데 그러한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다? 결국은 보스다. 그럼 EDN 뭐가 나와야 돼요? 보스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it is not a secret, 비밀이 아니죠. Boss is often a category of people, 사람들입니다. 다루기 힘들어요. 근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unfairly, 공정하지 못하게 그 다음에 그들의 책임을 다른 근로자에게 밀어. 여기는 네거티브한 보스지. 그런데 A가 뭐가 돼요? 동시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다. 동시에.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요? 네거티브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다음 또 누가 있다? 파지티브한 사람들 있다. 당연히 어디부터? B, CA죠. 그래도 15번보다는 얘가 난이도는 조금 더 있습니다. <웃음> 아유 문법입니다. 문법인데 이건 제가 소방 애들한테 갈 때 미리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제가 관계사 문제 안 빠진다 그랬거든요. 다 몇 번 틀렸니? 콤마 뒤에 대시죠. 이거 부산에서 잘 쳤겠죠?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이거 설명해 줬는데 관계사 꼬꼬봐라. 원 콤마 뒤에는 안 되고 더블 콤마 뒤에는 된다 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귀찮으면 콤마 뒤에 돼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기억하겠지? 그렇지? 근데 왜 어제 몇 명이나 전화하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하지?
그냥 쉬었다 얘기 말하고 얘기를 왜 안 하지?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Australia burning. 어, 뭐야 이게? 근래 지문이네요. Australia burning. 그 다음에 being ravaged by worst back bushfire season the country has been in decades입니다. 자, 여기서 뭐 being ravaged니까 콤마 D, ing니까 분사구문이죠. being은 들어가도 되고 말아도 된다 우리가? 생략 be 플러스 pp 그러죠. 어, 그렇네요. 이거 얼마 전에 얘기야 이거? 맞죠? 그 다음에 but are struggling. 자, 지금 but 뒤에 are struggling이 나오면 앞에도 뭐가 필요하겠죠? 자,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State and Federal Authority have deployed. 아까 deploy 뭐라 그랬어요? 전개하다, 배치하다. 3,000명의 Army Reservist가 뭐냐면 예비군입니다. 육군 예비군들을. 그 다음에 그 불길을 통제하기 위해서. 경찰의 컨테인이 통제하다 말로 나왔지 억제하다 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싸우고 있죠. 어디에? Even with firefighting assist from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였던 소방 그 화재 진압 그 도움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됐죠? Including Canada.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에 as a key factor는 뭐가 돼? As a key factor. 이거 조심하세요. 어. 여기서 as a key factor는 뭐가 돼? 여기서 as가 부사로 쓰였나? 전치사로 쓰였나? 전사죠. 이게 전사 쓰이면 뒤에 뭐를 택하고? 명사를 택하고 뜻은 뭐뭐로서가 되죠. 뭐뭐로서가 됩니다. 자, 올해 자연재앙의 어떤 핵심 요소로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18번 볼게요. 18번은 뭘까? 일단 We are not usually excited. 뭐 일행하고 짰나? 자, 사람이기 때문에 흥분을 받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A few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고요. A few tricks입니다. 3번에 안에 자 동사수겠죠? 자 주어를 자 one of 복명 그 다음 뭐가 되겠어요? 단독이죠. one of 복명 단독입니다. That's why 하고 that's because 설명은 이렇게 그냥 그렇게 적으세요. That's because 뒤에는 원인, that's why 뒤에는 결과. 예문 기억나지 않니? You still fight for the weak. That's why you lose. 안 적도록 하겠습니다. That's because 뒤에는 원인이 나오고 that's why 뒤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앞에가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 푹 쉬고 난 다음에 we don't wake up well rested죠. 자 우리가 잘 쉬고 난 다음에 깨지 못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법 두 문제 나왔는데 문법 두 문제 1분 걸리네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데이가 가르치는 데 가장 적절한 데이 모니터 the building for the presence of fire. 화재의 존재에 대해서 건물을 감시하는 역할하고요. 그 다음에 듣거나 아니면 시각적 시그널, 만약에 화재가 감지된다면 시각적, 그 다음에 청각적 시그널을 보내는 거. 뭐야 이게? 화재 경보기죠. 화재 경보기 몇 번인가요? 1번입니다. 잠깐만요. 그대로 계속 봅시다. Control and receive input from all power direction device, automatic or manual. 됐고요. Activate the corresponding notification system. In addition, they can be used to initiate the adequate response measure when fire is detected. 결국은 화재가 감지됐을 때 적절한 응답 조치를 시작할 수 있다. 이게 전부 다 뭐가 돼? 화재 감지 시스템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도 저기 있죠. 여기가 스프링클러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게 감지되면 얘들이 소리 나고 그다음 뭐냐? 쫙 돌죠, 이렇게. 쓸데없이 감지게 되면 라이터 되지 마. 자, 그다음에요. 파이어 스프링클러는 2번은 괜찮죠. 3번은 뭐야? 스탠드 파이프가 뭐야? 한번 추론해 봐. 이거 소방 우리가 소방은 아니지만 소방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추론해 봐. 스탠드 파이프요. 이게 소화전이야. 스탠드 파이프. 그럼 4번에 스모크 컨트롤 시스템 뭔지 알아? 스모크 컨트롤 시스템. 이걸 배연 기관이라 그래요. 배연 설비. 배연. 배출한다고 뭐를 배출한다? 연기를 배출하는 설비라 그래. 배연 설비. 이게 가끔 보면 화재가 나면 연기 사람이 연기 때문에 그러면 쭉 빨아올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쫙 빨아올려서 이게 나가게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배연 설비고요. 봅시다. 그다음에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거. 자, 한번 볼게요. Judge Nicholas in Brooklyn supplied much needed shock treatment by preventing New York City from hiring firefighter based on test that discriminated against black and Hispanic applicants입니다. 오, 한 문제 깁니다. 자, 이 사람 니콜라스 브루클린에 있는 이 사람이 자, 서플라이
much needed shock treatment, much needed는 많이 요구되어지는 거니까 중요한 충격요법입니다. 요법에서 뭐를 금지하면서 막으면서 뉴욕시티로 하여금 뭐를 하는 거? 소방관들을 고용하는 걸 막는 거야. 뭐를 기반으로 고용하는 거냐? 테스트를 기반으로 해요. 어떤 테스트입니까? 차별한대요. 흑인과 히스패닉 지원자들을 차별하는 시스템을 막는 충격요법을 썼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돼? 이 말은 뭐가 돼? 이 사람이 했던 방법이 차별을 옹호하는 거야? 차별을 철폐하는 거야? 철폐죠, 그죠? 막아버렸습니다. 잘 보세요. 그때 2.9%의 소방관들만이 흑인이었대요. 봐봐. 비록 도시가 27%가 흑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이해됐죠? 27% 흑인인데 소방관은 2.9%밖에 안 돼. 가장 큰 장애입니다. 공정함의 장애는 잘못 만들어진 스크리닝 테스트니까 걸러내는 검사예요. 걸러내는 거 스크린 테스트. 옛날에 이거 스크린 테스트가 첫 번째가 뭐냐면 옛날에 우리 제일 많이 많았던 게 이런 거예요. 옛날에 저희들 취업할 때 있잖아요. 이력서를 내면 제1차 스크리닝이 지방대를 날렸어요. 아 처음은 토익이에요. 토익 밑으로 날려봐. 이게 스크리닝이에요. 뭘 한번 해보지도 못해. 옛날에 차별이 존재해서 두 번째 뭐다? 지방대 날려요. 이런 식으로 날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뽑는, 왜냐하면 뭐 한 100명 뽑는다 하면 수십만 명이 오니까 스크리닝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게 일단 스크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잘못된 테스트가 뭐가 돼요? 일단 흑인하고 히스패닉부터 날려버리는 거야. 뭐야? 일단 육안으로 먼저 검사하고 날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FC 추상적인 추론 능력입니다. 이게 직업의 수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래서 It's time to design and develop a new test. 이제는 새로운 테스트를 디자인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완전히 반영해야 되죠. 기술과 개인적인 성격. 이것이 소방관의 직업의 중요한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시험을 재디자인해야 됩니다. 이게 더 공정하겠죠. 만약에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소방관의 일과 더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면 그리고 모든 후보자들에게 자격을 갖춘 후보자가 고용될 수 있도록 보장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no matter whether they are black or not 그들이 흑인이든 아니든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이러한 차별적 시험을 철폐하고 사람들의 직무에 연결성 있는 시험을 쳐야 된다는 거죠. 정답 몇 번인가요? 3번입니다. 20개 중에 단 한 문제도 실망시킨 게 없습니다. 잠깐 총평을 드리자면 이런 시험은 우리 이제 일행하시는 분들에게는 만날 수 없는 시험입니다. 다 쳐봤지? 100점 선으로 100점. 95. 야 틀렸네. 90. 잠깐만 시험은 집중이야. 쉬운데 틀렸다는 거는 뭐를 하는 것밖에 안 돼. 집중하는 것밖에 안 돼. 알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니까 정리들 잘 하시고요. 일단 소방 치신 분들 되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소방은 내년에 이거보다 좀 어렵겠습니다. 요 형태는 그대로 가져갈 소방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다 있죠? 경찰 형태는 뭐가 돼? 빈칸 두 개, 세 개짜리가 많아지고요. 일반 행정이야 뭐 원래부터 그 형태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적응 준비 잘 하시면 되겠고요. 해설 강의 요 정도 마칠 테니까 잠깐 쉬었다가 저희들 다음 수업 시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고생 많으셨고요. 해설 강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